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 확산 방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천지로 인해서 중국에 이어서 세계 제2로 그렇게 확진자가 급속도로 그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밤 시간까지가 6,600명 되었어요. 6,600여 명이 됐고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309명이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 교주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자신의 이 신천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쇼에 불과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좀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번에 이 사건이 전 세계 재앙입니다. 이제 전 세계. 그야말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마치 이 애굽의 재앙 내릴 때 애굽의 이 헛된 이 우상 이 신들 다 드러나고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 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자신들의 세력을 그렇게 거짓으로 확산시켜 나가던 신천지 세력이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신천지가 경계 대상이 되었어요. 신천지 구성원들도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다. 뭐 우리 목자님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요. 뭐 이 우리 오늘도 보니까 우리 목자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 목자님 오십니다. 열렬히 환영합시다. 아니 북한하고 똑같대요. 북한하고 목자 우리의 보혜사 절대 믿음의 이 대상 이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진 무력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보혜사가 사죄의 큰절을 두 번이나 합니까? 보혜사가 무슨 목자가 연약한 한 노인에 불과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신천지 이번에 그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이다. 큰 댐을 균열 때문에 균열이 조금 생기면요. 그 균열, 조그마한 그 균열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무감각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저도 그래요. 정말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에서 개척할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어색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이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 자세.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 많은 땅 위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말을 들어도 실제로 내 삶 속에 이것이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시대가 왔어.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지금 시간표가 왔어. 자, 이럴 때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니?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믿음에 무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완주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매주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도화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이 가르고 애굽군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여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11절에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단순히 모세의 고백만이 아니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찬양한 내용이.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 읽은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180도 또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가지고 수르 강야로 들어갔는데 수르 강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강야는 우리 물이 없어요. 강야를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 물을 찾았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 하는데 물이 너무 쓰다 토할 지경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사흘 전에 했던 그 찬양했던 그 고백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뭐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언제나 시시 변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원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또 놓쳐버렸어요. 문제 사건만 오면 놓쳐버려요. 출애굽 홍해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라의 선물을 맛보게 했는지 그 본질적 이유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빠져버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자 성도들은 이 문제와 사건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신앙이 좋아요. 아주 믿음 좋아요. 확실합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오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만 오면, 손해만 좀 보면, 기분 나쁘면, 또 무시당하면 그냥 본색이 나와. 이걸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일을 기대해야 된다. 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분명히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눈이시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 사건 앞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라의 선물입니다. 자, 22절 23절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 도하를 통해 기적을 처음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세 인도하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을 동안에 물을 얻지를 못하고 마라란 저기를 해서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을 마시면 토할 지경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쓴 맛, 서디 쓴 고통이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도 이 현장에 옛날에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마라의 쓴물 그 현장에 가봤어. 지금은 물이 뭐 말라서 물이 없는 웅덩이로 되어 있는데 물을 보지 못했을 때보다 물을 봤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목마른 고통이 배가 증가에 대해서 더 물을 보고도 물을 못 먹게 되니까 더 갈증이 나잖아요. 살 전만 해도 절정의 행복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마라의 극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모습을 보면 홍해 위기 가운데 직면했던 상황과 똑같은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특기가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 주특기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보고 원망하여 이르되 1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체질화된 원망, 불평,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어요. 내면이 건강하지라니 노예 생활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열등의식이 많아지겠어요. 부정적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00년 동안 정확하게 12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 체질이 완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평소 때 여러분들이요,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집에서 그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그 표현하는 방법들요, 그 여러분 자랄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시대가 다릅니다. 더더구나 영적 비밀을 모를 때와 알 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언약을 몰랐잖아요. 복음 몰랐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답이 안 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야 돼요. 입에서 나온 부모의 말은 전부 영적이 돼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듣거나 말거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어떤 습관처럼 나오면 이제 아들 똑같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이 체질이 우리 체질이. 자,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법들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면서 남을 질퇴하느냐 책임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 두 가지 뭐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해도 기도할 마음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원망,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따지고 싸우고 화내고 기도 안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는 기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평소도 기도 안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게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 원망 불평은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움 되는 것 같아도 문제, 왜냐 하나님이 일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원망 불평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상황을 바꿔버려요. 기도하면요 변화가 옵니다. 그건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말을 보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흥옹치는 것 같은 것 같습니까? 시간 낭비 같습니까? 기도만이 상황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기도를 많이,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기도 안 하면요 아무 힘 없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될 이유가, 특별히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이 사역자들 왜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도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일하는 거는 10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도 1시간 못 해요. 기도 1시간을 못 한다고요. 일은 10시간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기도 1시간 하세요. 항상 기도 못 해요. 이상하지요. 기도가 더 쉬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1시간을 못 해요. 10시간 돌아다니는 기도 1시간 못 한다고. 거의 기도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뭐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뭘 하려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 영적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냥 모세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만 오면 또 불평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시기예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기도만이 변화를 시킨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단 말은 그냥 중언부언 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구했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이걸 기도를 하는지 조는지 형식적인 그런 연불하듯이, 그건 기도 아니에요. 부르짖었더니.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바로 어떻게 해요? 응답이 왔어요.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기도하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뒤에서 곳에 나무를 가지고 던졌더니 그냥 물에 던졌는데 물이 싹 변했어.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처한 현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지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내 환경, 나는 할 수 없는 거,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못하는 거, 문제 왔다, 하나님 해줄 줄로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내 실력으로 그랬습니까? 요셉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극명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달라지지. 모세처럼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사로잡혀서 원망, 불평에 빠지느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새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한다. 이건 뭐요?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고난을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인본주의 써가 해결하려지 말고, 고난이 오면 무릎 꿇으시 바랍니다. 무릎 꿇으세요. 의자 앉아서 무릎 꿇으란 말은 영적인 말이지만은 실제로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거고요. 저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낮에는, 밤에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낮에는, 아침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제 앉아서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조금. 자세가 다릅니다. 물론 뭐 다리가 아프면 어제 앉아서 기도하면 되죠. 옛날에 구약 때는 앉지도 무릎도 아니에요. 서서 해도 서서. 하나님 앞에. 구약 때는요. 자,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왔거든.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경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지금 뭐 말이 아니에요. 말이. 소상인들 뭐, 중상인들 다 지금 뭐, 절단 났어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한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경제 문제, 아이들 학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예요. 문제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인데 찾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봅니까? 또 문제 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권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언제나 문제 오면 무릎 꿇어요. 무릎도 보통 꿇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 단식, 아예 안 먹고, 아예 먹질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단판 내겠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대들었어요. 늘 그렇게 살아. 시름에서 한두 배 부러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인데 집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한두 배 부러지도록. 그 경험 해봤어요?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새벽기도 끝나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끝나 빨리 가 출근해야 되는데 다리가 오랫동안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 다리가 풀리질 않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갔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다리가 조금 풀리셔요. 그때부터 깁니다. 기어 벽을 잡고 가면 다리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뭘 느낀지 아십니까? 아, 야곱의 환도뼈가 이런 자세였나. 매일 새벽마다 경험해봤어요. 다리 절면서, 멀쩡한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다리 절면서 집에 새벽기도 마치 가본 적 있냐고요. 뭐 다리 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역을, 목회를, 다락방을, 제자 훈련을 그냥 수서면서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습관에 따라서 역사 없습니다. 고난 당하느냐 기도할 것이. 영적으로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체질화될 때 왜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받으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려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받으려고. 인생에서 가장 큰 길 안내자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24 제자도 언약 잡고 24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제자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고 왜 이러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야, 기도했더니 신묘막적한 하나님 이거 체험하게 돼요. 신기하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통로로 삼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25, 우리 25 없잖아요. 영원 없잖아요. 이 응답이 와요. 25 영원의 응답. 다시 말해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가는 이걸 체험하게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24 언약 기도 가운데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처음 있는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림의 축복입니다. 25절 26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에요. 기도하라고 문제 준 거예요, 사실은. 마라의 선물이 이 모세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문제가 왜 왔냐? 기도하라는. 기도가 뭐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 이걸 테스트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의 자녀는 테스트예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요. 테스트는 다 좋은 거예요. 시험 출제도 힘들어도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선물을 맛보게 하신 것은 일종의 테스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홍해 도화 사건과 같이 놀라운 승리를 맛봤을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왔다 응답 왔다 다 찬양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이거는 정반대로 역경이 왔을 때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어려움 왔을 때요,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힘들 때 찬양할. 그 깊은 기도가 뭐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이 오래 끈 거예요. 적어도 10년을 끄요. 끄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젊은 목사잖아요.
그 경기 막내 부모가 걱정해 지금 또. 그 사모가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었을 때 지은 찬양이에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기를 그랬잖아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찬양.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런 테스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테스트를 하나님 했는데 전원 불합격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었어요. 이들을 실패의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았다니.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불평엉망에 불합격했는데 또 하나님 포기를 안 해.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여러분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래 살아도 하나님 포기 안 한다니까 끝까지 여러분 서시겠다. 오늘도 지금 앉혀놨잖아요. 깨어서 말씀 듣게 하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나는 치료한다. 여호와라파. 우리의 영혼과 그야말로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이 모든 부분,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 분이다. 시원을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여,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경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좋아요. 소리 낼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영의 기도는 소리 안 돼도 생각만 해도 아세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일 금요일날 설교하고 났더니 어느 장로님이 문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더니 바로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갔다고. 자기는 자러 들어가고 자기 부인은 골방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내가 듣고 금요일에 자서 그래. 온라인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역사하시면 갈급한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만연해 있지만은 19와 정반대인 시편 91편 여기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할 수 있어요. 화면 띄워줬어요. 자, 이 보면요. 1절로 7절까지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화면 보고 읽으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너 왼쪽에서 만명이 너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그렇게 전염병으로 넘어지나 넘어지지만은 이 재앙에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언약 잡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신다.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잡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 안다는 핑계로 말씀을 잡지 못하도록 종교생활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셔 축복을 맛보게 되는 자가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엘림의 축복이에요. 자, 27절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을 체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이 엘림이었어요. 엘림.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곳이 바로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물샘이 있는 엘림이라. 이 엘림은 마라에서부터 불과 10km밖에 안 들었어요. 마라에서 엘림은 10km.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선물 앞에서 불평 원망부터 내뱉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엘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오아시스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만 바라보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니, 내가 헌신해도 별 수 없니,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계전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 엘림을 바라본 눈을 하나님 이 밤에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의 사건이 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시 바랍니다.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엎드려. 그러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겠다는데, 남들 힘들다는데 전혀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역사를 맛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쓴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라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원망 불평하느냐, 이 문제 서느냐 안 서느냐. 말씀과 기도 현장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알지요? 유명한 송명희 시인. 지금은 문화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너의 선잔을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의 선잔을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선잔을 내가 마셨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내게로 내게로 오라. 너의 선잔 받았던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그런 시예요. 자, 이 시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노래하고 있어요.
십자가 의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선잔, 그 선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뭐요? 단잔을 그렇게 마시게 되었다는 시예요. 나는 선잔을, 너는 단잔을 마시라.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 너 구원받게 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를 가리켰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나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나무에 뭐 아무 능력이 아니에요. 예표의 예표.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 이 모든 고통을, 이 선물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싹 다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런 말씀이.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정말 답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단물을 마신 겁니다. 단물, 쓴물이 없어요. 그 단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실적으로 맛보고 진정한 여러분 이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리는 입사 제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계의 성도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원망불평이 떠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코로나에 이 바르세 걸린 자가 없게 하시옵시고 사단이 던지는 이 환난과 시험을 다 영적 자세가 분명해서 이기게 하시고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이겨 모든 이 고통, 이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림 단맛으로 오아시스로 바뀌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육신도 치유되고 생활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사역도 치유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 따라가며 기도 속에서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사회 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우리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